아, 맞다. 토스트기 고장났지.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. 굽는 것도 정성이야. 맞아요. 우리들은 셋다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. 뭐든 제대로들 해야 직성들 풀리잖아. 유유상종이요. 끼리끼리 들어 어울려요, 보면. 나 오늘 가려고. 우리 용케 소문 안 났네. 소문 중에 제일 무서운 소문, 영계 소문이래. 그리고 소가 웃는 소리 세 글자로 하면 뭔줄 알아? 우하. 참 머리들 좋아. 아, 그리고 신사가 자기 소개하는 거. 신사임당. 말 되지. 연초에 신춘문예 시상식 하잖아, 신문사마다. 거기에 꼭 참석하는 중년 여인이 하나 있어. 모든 신문사 시상식에 다 참여하는 거야. 그래서 소설 부분 누구누구 하면 그 여자가 네 하면서 일어나는데, 수상자들이 거기서 당선 오보인 줄 알고 일어서다가 부끄러워서 주저앉는 거지. 우리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연구한다고 우스갯소리들 해. 술, 커피, 담배, 디스크는 거의 다 앓고 있어. 우리 떠나서 형님 사실 수 있겠어요? 살지. 우린 전 못 살 것 같아요.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잖아. 둘이 의지하고 살면 되지. 안 먹어?